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노플상 들어간 한자들 모아서 한번 볼까요? 자, 노플상 들어가면 어떤 발음을 하고 어떤 한자가 있을까요? 제책 있으시면 299쪽에 보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플상 들어간 한자들 어떤 자 있나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단어 쓰임, 유래 이렇게 10분 안에 한번 여러 자 외워봐요. 자, 노플상, 상줄상, 갑플상, 항상상 이렇게 상상상상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자, 치마상, 맞불상, 마땅할 땅, 집당. 자, 상 발음에서 이제 당 발음으로 바뀌네요. 그다음 사마귀당, 무리당, 팥배나무당, 손바닥창. 네, 장까지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 당, 장. 이렇게 바뀌는 한자들을 좀 천천히 보지요. 12자 배우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플상자는 오히려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부사어로 문장에서 오히려라고 쓰는데 거의 노플상이 맞고요. 위에 작을 소자에 아래 노플 꽃자에 아랫부분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뭔가 위에 또 작게 뭔가를 더 올려서 더 높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높은 건물보다 조금 더 높은 건물에서 높다라고 해서 숭상, 상궁, 고상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높다라는 표현을 이 상궁은 궁중에 있는 상궁 아시죠? 신하들. 그래서 높다 높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줄상도 보시면 노플상의 조개표니까 여러분 상 아무나 봤습니까? 아니죠. 공덕이 높아 칭찬하면 상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상을 주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사람한테 재물이 될 만한 것을 같이 겸해서 주는 거죠. 상장, 상벌, 대상. 정말 듣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 상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자, 갑플상입니다. 자, 사람인을 앞에 붙여버렸어요. 사람인에다가 상중살부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사람이 상 받는 데는 은혜가 있겠죠.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누군가의 노력이 있고, 누군가의 배려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상 받고 딱 하는 게 아니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상을 받을 만한 내가 어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갑플상입니다. 보통 연말 시상식 되면 대상 받고 이런 사람들 연예인이나 뭐 어떤 유명인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도와주셨고 누가 주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은혜를 갚는 거죠. 전그말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에서 성공했을 때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다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지를 안다면 더 겸손해지고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갚아야죠. 그래서 사람의 상을 받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해서 보상하다, 배상하다. 상환하다. 뭔가 되갚아줄 때 쓰는 겁니다. 상을 받는다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한 은혜가 많아요. 꼭 갚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 받아서 많이 베풀려고 더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하는 마음 아시죠? 자, 그 다음 항상상은 아랫부분에 있는 게 수건권자입니다. 상 발음은 발음해주고 수건권을 써서 수건을 항상 사용하다. 정말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수건 빨아서 개서 이렇게 막 배치해 놓는 거그 쉬운 일 아니에요. 식구들이 이 수건이 끊임없이 내가 씻을 때마다 계속 채워져 있는 거 엄마의 수고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구비된 우리의 일상용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언제 막 부자가 된 느낌을 하냐면 빨래를 다 해서 특히 수건 같은 거 가득 수건장에서 해서 그냥 꾸덕꾸덕 이렇게 넣어놓으면 통장에 왜그 적금 만기된 기분이에요. 주부는 주부죠. 그래서 항상상 이렇게 수건을 정말 꽈득 잘 해놓답니다. 식구들이 알란 거 몰라요. 자, 상식, 항상 아는 거. 비상, 항상 평상시 같지 않은 거. 범상, 평상시 같은 거. 이상, 평상하고 다른 거. 일상, 평상시, 항상 늘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치마상은 아래다가 오드를 쓰는데요. 윗옷 아래 입는 옷은 치마다. 그래서 아랫도리를 더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상이라고 하면 윗옷과 아랫옷을 겹쳐야 의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랫도리가 돼서 특히 녹이홍상이라고 해서 녹색 저고리와 붉은색 치마를 입은 사람은 누구죠? 네, 새색시예요. 그래서 갓 결혼한 새댁은 꼭
한복 색깔을 보통 녹색과 빨간색 치마를 입었고, 저도 결혼할 때 그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지키지 않고 아주 예쁘게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화려하게 입던데, 저 그때만 해도 녹색 저고리에 빨간색 치마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기홍상. 맛볼 상 봅시다. 여기에 상 발음 그대로 보고요. 상 있어요? 이 아래 거 전체를 저희 여기다 써놨죠? 뜻지, 맛있을 지라는 한자입니다. 맛을 본다는 뜻인데요. 최고의 음식을 맛보다. 여러분 음식 간볼때 젓가락으로 먹는 거하고 손으로 집어서 김치 먹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집어가지고 막 손가락 쪽쪽 빨면서 막 먹어야 진짜 먹음직스럽죠. 여러분 그렇게 드시나요? 그렇게 맛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성어를 보면 와신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두 자씩 보는 겁니다. 와신, 섬나무 신자라고 해서 가시가 막난 고른 나무가 아니라 아주 오돌토돌한 그 나무 위에서 자고, 상담, 쓸개를 맛본다라고 해서 이건 오나라 부차와 월나라 구천 이야기죠. 오나라 부차가 구천이 자기 아버지 함녀를 죽이니까 내가 원수를 꼭 갚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잠 편히 안 자고 그 가시나무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나라 구천을 잡아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잡힌 구천이 내가 다시 부처한테 열심히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쓸개를 매달아 놓고 쓰디쓴 쓸개를 입으로 핥으면서 내가 부처까지도 처리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나라 부차와 월나라 구천 중에 누가 승리자일까요? 네, 구천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하려고 아주 와신상담했다라고 쓸때 쓰는데요. 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서 이겼다는 뜻으로 쓰는데, 특히 외국, 우리 올림픽 가가지고 내가 정말 조그만 차이로 은메달을 땄거나 동메달을 따면 내가 나중에 금메달을 꼭딸 거야 라고 4년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다시 재기를 할까요? 그럴 때 와신 상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걸 뜻합니다. 마땅할 땅. 이거 은근히 어려운데 해석을 전 이렇게 해봤어요. 높은 가격을 주고 밭을 거래하고 싶은 마음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모든 사람이 쉽니다. 왜 그랬냐? 높을 상에 아래에 밭전이 있다 보니까 밭,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싸게 팔고 싶겠습니까? 돈 많이 받고 싶죠. 요즘같이 집값 올라간 이때에 정말 다 마땅히 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밭 가격이 높게 받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당연, 당국, 당번, 적당, 담당, 해당,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이당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해당, 그해,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마땅히 들어간다.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한참 또 당연하지. 그래서 당근이야. 뭐 이런 속어도 유행하고 그랬었는데요.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집당은 당연히 땅에다가 집 짓는데요. 높이, 높이, 높이 잘 짓는 것을 우리가 집당이라고 합니다. 서당, 사당, 학당, 우리 경의서당 이렇게 써요. 서당은 조선시대의 초등학교 역할을 대체하는 마을마다 있는 글방입니다. 그래서 서당,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당, 학당. 자. 사마귀당. 집당에다가 벌레충을 집어넣으면 사마귀 당자인데요. 집에 사마귀가 살다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말이 당난거철입니다. 제 분수도 모르고 강적에게 반항하는 것을 우리가 당난거철이라고 하는데요. 랑자도 사마귀 랑자입니다. 사마귀 보시면 사마귀가 이렇게 앞발을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보고 중국 제나라 장공이 사냥을 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쫙 멈춘 수레 앞에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마귀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협박하는 자세, 자기가 세다고 하는 보여주는 자세가 앞발을 드는 건데, 수레를 보고 자기가 이기겠다고 이렇게 달라드는 모습에서 수레 지나가면 사마귀에 깔려 죽는 거잖아요. 끝나는 건데 자기의 힘도 모른 채 자기보다 엄청난 큰 거에 달라드는 것을 우리가 당난거철이라고 한대요. 상대방의 그 세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달라들고 무모하고 이럴 때 쓰겠죠. 일단 무리당자는 여기 거무릎자를 써서 높은 뜻을 품고 모인 사람들, 그런 검은 무리들, 사람들 많이 모여있으면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무리당.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제 한참 검정색 롱패디가 유행할 때가 몇년 전에 있었어요. 한두 전에. 그런데 친구들, 저희 아들이 상당히 키가 크거든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무리지어 가면 너무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꼭 조폭 같아서 저희 아이한테, 야, 어떻게 친구들이 다 이렇게 검정색 옷 입고 우엉우엉 캐슬 가니까 꼭저 어떤 무리지어 가는 그 무리가 나쁜 무리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서, 야, 무리지어 다니지 마. 그냥 둘둘 다녀라. 이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무리지어, 검정색 무리들. 무섭죠? 그런 사람들 막 무리지어 오면 좀 무섭더라고요. 높은 뜻을 품고 모인 무리들, 이제 우리 정당한테 제일 많이 씁니다. 정당, 당농, 당파, 여당, 야당, 악당, 무리지어 있는 거. 검정색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나쁜 의미가 많죠. 우리 흑백 논리라서 그랬으니 몰라도. 자, 파페나무 들어보셨나요? 그 파페나무라고 해서 나무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나무목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쓰고요. 파페나무 열매를도 당이라고 한대요. 높은 급수에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손바닥장 아셔야죠. 자, 선수 때문에 손바닥이고요. 위에 상자가 장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던데, 우리 사자성어 중에 고장난명 있어요. 외로울 거 손바닥장. 이 외손 하나로는 박수를 절대 칠수 없다. 울리기 어렵다. 왜 손바닥으로 소리 울리지 어렵다 해서 혼자서는 이루기 어렵다 해서 고장난명. 우리 속담에도 있죠? 손빡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까, 왼손발은 혼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는 안 했다고 막 발뺌하라. 어떻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혼자 다 했겠냐? 라고 얘기할 때도 쓸수 있는 말이죠. 오늘 노플상, 당들상, 갑플상, 항상상 배우셨고, 상발음. 그 다음 치마상, 맞불상, 마땅할 땅, 집당. 이렇게 당자로 넘어와서, 사마귀당, 무리당, 팥배나무당, 손바닥, 장까지 넘어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단일행, 이 한자 들어간 한자를 모아보겠는데요. 제 책이 있으신 분들은 593쪽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책 보면서 보시면 좀 쉬워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과연 단일행이 들어간 한자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나? 라고 하실 건데 한번 보실게요. 몇 개나 될까요? 시작합니다. 단일행이 들어간 한자는 이렇게 행 발음과 형 발음을 할 건데요. 풀초 들어가서 마름 행이라든지 이 가운데에다 어떤 한자를 집어넣어서 저울대형, 앞에 집어넣어서 폐옥형 이런 자가 있고요. 나무목 집어넣어서 도리형, 물수를 가운데 집어넣어 퍼즐형. 또 이거에 마음심을 집어 허물건, 가운데 쇠금지어서 제갈함 이런 자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단어 유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일행자는 단일행만 있는 게 아니라 항렬항이라는, 우리가 이름자에 같은 이름 써서 항렬항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촌 언니들까지 다 해서 제가 이름이 강경희잖아요. 저희는 항렬자가 여자들은 다 경자입니다. 그래서 경희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한자 이름 계속 바뀌어서 경머, 경머, 경머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항렬이라고 하는데요. 단일 행자로만 조금 설명을 할게요. 앞에 있는 한자를 보통 두인변이라고 아시는데, 왜 사람 인변 두 개라고 지어낸 말이에요. 절대 두인변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니고, 걸어 다닐 때 한쪽 발인데, 우리가 한쪽 발만 조금 아프면 쩔뚝쩔뚝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걷는 발을 표현하는 말이고, 뒤에 것도 발 하나니까 자축거리 촉이라는 한자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척, 촉이 합쳐져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발인데요. 많이씩 걸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걸어가는 걸로 왼발, 오른발 내딛으며 걸었습니다. 그래서 쓸수 있는 말은 행동, 움직일 동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행방이라든지 이렇게 걸어 다녀서 움직이는 걸 뜻하고요. 행실이라고 한다든지, 그다음 여기 행상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행락은 야외에서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것을 행락객이라고 하죠. 이렇게 걸어 다니는 발 모양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한자를 결합하면서 행발음, 항발음을 하는데, 단일행자의 이 한자의 특징상 가운데에다 좀 넣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름행이라고 해서 위에 풀초를 집어넣어서 풀, 마름풀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길 옆에서 잘 자라는 길가에, 사람들 다니는 길가에 자라는 풀이다라고 해서,
풀 이름을 마른 풀을 행채라고 하는데 시경 관저편에 참치행채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른 풀이 들쑥날쑥 자랐네. 뭐 이런 구절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풀 이름이다. 한번 알아두시고요. 저울 대형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한자를 파자를 보면 홀각자예요. 다만 이 아랫 부분은 안쓴 것뿐이죠. 그다음 아랫 부분에 큰 대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단일 행자 가운데에다가 홀각을 집어넣고 큰 대를 집어넣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 소가 걸어갈 때 뿔을 가로로 걷는 나무랍니다. 소의 뿔이 사람 몸에 접촉하면 다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소 뿔에다가 나무를 덧대서 두 개를 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소뿔이 이렇게 난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듯한 태. 거기에서 유래해서 저울 대가 반듯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듯한 저울이다라고 해서 저울 대 모양, 반듯한 저울 대 모양에서 저울 대 형이라고 하는데요. 단어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균형을 잡다 할때 형자고요. 입시 전형이란 말 들어보죠? 대학에 들어갈 때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저울질할 전, 저울 대 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자는 저울추고요. 형자는 저울대예요. 이두 개가 있어야 저울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울질을 해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갈수 있는 건지, 내가 어느 대학에 갔을 때 적합한 건지, 그런 거를 입시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울대 형자는 그렇게 쓴다는 말. 또큰 분열되어 있는 나라를 한 나라로 딱 통일했을 때 제일 먼저 왕이 하는 일이 도량형 통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도자는 자가 되고 양자는 우리 곡식 재는 거고요. 형자는 저울 단위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부피와 무게를 다 모든 어느 나라에서든지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을 도량형 통일이라고 합니다. 역사 용어 때 많이 보고 상식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이 자, 되, 저울, 이 도량형을 통일되지 않으면 어느 도시에서는 이 자가 10cm인데 다른 도시 가면 10cm를 3cm나 6cm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낼때 비단이나 이런 거를 잴때 내가 분명히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이상해서 많이 안 냈다면 더 뜯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자를 조작한 사또가 아주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 같은 게 출두할 때 제일 먼저 1번으로 검사하는 게이 도량형을 잘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만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얘네가 기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검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도령 성춘향 때문에 막 가면 막 때려서 그 포박을 해가지고 딱 앉혀놓는 그런 상상만 하는데 제일 먼저 가서 이 도량형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대요. 왜냐면 세금을 거둘 때이 도구를 써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도량형 꼭 알아두시고 형자는 저울이었다는 거. 패옥 형자는 앞에 있는 한자가 구스록이고요. 단일 행자가 형 발음을 했겠죠. 그래서 발음이 행이 아니라 형이니까 조심하시고, 패옥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아치들이 차고 다니는 옥인데, 그 옥에 자기의 계급명이 써 있어요. 이렇게 차고 다녀야 되고, 지금 말하면, 신분증, 주민등록증 같은 거나 사원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고 다니는 패옥입니다. 도리형 착고항이라고 하는데 이 도리와 착고 두개다 쓰고요. 도리라고 할땐 형이라고 하고 착고를 할때 항이라고 하는데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를 건축 용어나 형벌의 형틀 용어이기 때문에 좀만 설명을 할게요. 나무목에다가 단일행이 발음을 주고 있는 한자인데 왜냐면 이 단일행자가 단일행도 되고 항렬항이 되는 것처럼 발음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정확히 갖다 쓰고요. 도리라는 것은 석가래를 받치려고 기둥과 기둥을 건너지러 놓은 나무입니다. 기둥과 기둥과 있으면 그 건너지는 나무, 그걸 도리라고 하고, 착고는 죄인의 발을 묶는, 우리가 목칼의 형틀도 있고, 손을 한 것도 있고, 발을 못 움직이게 하는 형틀. 발을 묶어놓고 딱 이렇게 가만히 못 도망가게 하는 것을 또 착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리와 착고의 명칭만 아시고, 발음이 두 개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단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퍼즐려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단일 행자의 가운데 물수가 있으니까 물길, 다니는 길에 물이 쫙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물길이 난 거죠. 홍수가 난다든지 어떻게 뭐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물이 퍼져 있는 것처럼
뭔가를 많이 퍼져 있게 만들어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덧붙여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는 걸 부연이라고 합니다. 이 부연이라는 한자는 편련자가 두 가지를 다 써도 맞습니다. 높은 급수에서는 이 자를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펼 부자고요. 그래서 부연 설명하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할 때도 잘못 들을까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게 부연이겠죠. 여기다가 마음심을 집어넣습니다. 퍼즐 한자의 마음심인데 마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허물이 되기 쉽다. 마음을 펴다. 마음을 하고 싶은 대로 펼쳤더니 나의 흠이 되었다라고 해서 허물 건자인데요. 문장 같은 거 보면 누구의 허물인가라는 문장이 있으시죠? 읽어 보셨죠? 그때 건과 잘못이라는 뜻이고 과자도 지날 과로 보시면 안 돼요. 허물과로 보십니다. 건체 그러면 막힐 채자입니다. 연체와 같은 말이고요. 어렵게 쓰면 건체라고 합니다. 사무에 착오가 생기고 지체되는 것들을 건체, 연체. 보통 이제 뭐 연체는 뭔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럴 때 쓰기도 하죠. 책임 같은 거. 그래서 건체.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니죠. 이 막힐 채는 우리 음식 빨리 먹으면 급체했다 할때 체자예요. 막혔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물이 내려가지 않은 거니까. 제갈함자 마지막 한자인데요. 제갈이 뭘까요? 옛날에 짐승 이렇게 입에다가 물고 다니는 거 제갈이라고 하죠. 제갈을 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운데 세금을 집어넣어서 금속으로 만든 제갈을 입에 물리는 겁니다. 제갈을 물고 함부로 말하기를 꺼리듯이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함을 함부로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직함을 써가지고 명예함 갖고 다니죠. 명함이라든지, 그다음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볼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직함. 그다음 함늑은 제갈이라는 말에 또 다른 굴레를 써서 진짜 제갈은 함늑이라고 합니다. 제갈 함자는 쇠로 된 제갈인데 이 함자가 명함 함자로 쓰면서 함부로 헛되게 막 말하지 않는 귀중한 직함을 예습할 때도 씁니다.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단일행 들어갔더니 마름행 저울대형 패옥형이라는 한자 좀 봤고요. 그다음 도리형 퍼즐형 허물건 제갈함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런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